안녕하십니까. 2020년 서울시 보건직 합격자 이승하입니다.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우선은 보건관리학을 전공을 했고, 그래서 선배들도 보건직 공무원에 종사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,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이 있어서 보건직 공무원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기숙 학원에 들어갔었는데 그 학원에서 같은 직렬 언니들이 추천을 해줬어요.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는 그 기술직에 관련된 교수님이 계시긴 하셨지만 커리큘럼이나 뭐 수업이나 만족하지 못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언니들이 소개를 해줘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고 또 진짜 믿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대방고시 학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6시 20분에 기숙학원에서 깨어서 12시까지 공부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진짜로 순수하게 공부를 한 걸 따져보면 적어도 항상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은 한 것 같고 12시간 이상씩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 한 두 번 정도를 푼 것 같고 영어는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었어가지고 그냥 문법이랑 단어만 중심적으로 하고 모의고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1회독을 하고 기출을 한 두세 번 똑같은 걸 푼 것 같아요. 그냥 그 기출문제 자기가 푼 거를 오답노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막 정리를 하고 그랬거든요.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 마지막까지도 그 틀렸던 거나 그런 것들 다시 풀어보는 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보건행정 같은 경우에는 안진아 선생님, 안진아 교수님의 수업과 그리고 요약노트를 올려주신 게 있었어요.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좀 걱정됐던 과목이 공중보건학이었는데 그게 저희 전공에서는 공중보건학을 많이 다루지 않았어가지고 거의 생소한 개념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안진아 교수님 수업을 처음에 뭐 1회독 하고 요약노트 중심으로 기출을 많이 이제 풀었던 게 좀 도움이 그래도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요약노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있을 내용은 다 있는데 그래도 압축되어 있는 그 다 암기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암기 이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다 보고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성적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생기고 뭐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좀 제가 진짜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을 몇 권 가져갔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읽거나 아니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좀 수다도 떨고 좀 맛있는 것도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한 달 후에 저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제가 떨어지면 어떨지 제 노력으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부모님들의 기대랑 이런 것들을 막 적고 그런 것들을 보고 맨날 좀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. 그 같이 공부한 언니랑 우리 붙어서 꼭 대방고시 학원 가가지고 안진아 교수님이랑 빕스 가자고 좀 네, 그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면접 준비는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 구했어요. 그냥 같은 지방에 있는 서울시 필기 합격생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구해서 거기서 뭐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만나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같은 직렬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. 워낙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픈 스피치가 있잖아요. 그게 처음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좀 부담스럽고 생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그게 많이 좀 긴장도 풀어지고 아 이런 질문이 나와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런 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. 면접 분위기 좀 어떠셨어요? 면접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. 다행히도 아닌가요? 모르겠어요. 생각보다 그게 약간 운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들어간 그 면접방에 면접관 분들은 되게 좀 온화하시고 좀 젠틀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떤 면접을 어떠셨어요? 좀 들어보기 힘든 질문들은 좀 있었어요. 좀 생소한?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건직이라서 그런 관련된 오픈 스피치가 이제 나올 때도 됐기에 그런 걸 엄청 준비하고 갔는데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긍정적 효과, 부정적 효과 이런 걸 말하는데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조금 당황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
중간에 하다 보면 갑자기 확신이 없어지거나 이걸 계속해도 될까? 아니면 내가 여기에 붙을 수 있을까?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한번 시작하면 굉장히 끝도 없이 밀려오고 좀 나를 가라앉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기호지세라는 그 국어 시간에 배운 한자성어를 생각을 했는데 이미 거기 호랑이 올라탔으니까 끝날 때까지는 떨어지든 아니든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걸로 다잡고 어쨌든 이것을 하고자 할 때 선택을 하셨잖아요. 자신이 선택했으니까 어떤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구나,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특히 마지막 갈수록 굉장히 초조하고 그렇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풀었던 문제들, 특히 뭐 기출문제에서 자기가 많이 틀렸던 문제들 중심으로 쭉 훑어보시는 것만 해도 시험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너무 힘들 때는 공부만 매달리지 마시고 좀 산책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. 할 수 있습니다, 모두.